사랑하시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서문강 목사입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 채널을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영상 로마서 연속 강의 제38회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점을 다루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 생활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사도의 교훈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생의 과제입니다. 그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영생의 능력과 복락을 지상에서 마저 미리 맛보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전 동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채용한 죽다 산다는 동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을 상실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대속의 완전하고 충분한 효력을 성경대로 믿는 이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영생을 상실하고 이전의 흑암과 사망의 나라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성도가 약하여 넘어져 실족하여 계명을 어긴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영생을 상실하고 이전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곧 지옥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열을 올리며 대항하여 이 의의를 제기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듣는 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불러 일으켜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방종의 구실로 삼는 이단이 사도 시대에 이미 일어난 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서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자기가 받은 영생의 은혜를 방탕의 빌미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며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각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자기 종교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여도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교훈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이 교회사 중에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중 목사님은 당시에 노마스 강의에서 산레만 이즈미로 불리우는 이단의 교훈을 강하게 경계하였습니다. 172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존 글래스라는 사람이 의해서 주장된 좋은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영적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전의 죄행과 미신과 우상 숭배 등 악독을 끊지 않고 계속 행하면서도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산디만 이즘의 이단에 속한 셈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신의 열매를 추구하던 나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요. 그러면 당신은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를 위해 조성된 선교 기관들이 흔히 그런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헤릴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은 전인적인 것임을 지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으로는 믿는다면서 교회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볼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은 하는데 그의 생각과 삶의 줄기를 보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면 그는 아직 참된 믿음의 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전인적 믿음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행실로 그 믿음의 참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표지가 더 풍성해지고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상에 있는 동안 완전 성화에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의 바른 자세를 그 서신들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였습니다. 1보서 2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온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도는 아무도 자기는 이런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었다고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빌리포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저하 여러분 중에 스스로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고 자부하는 생각이 들면 얼른 그 말씀을 떠올려 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완전히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알지 못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무도 지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목적 중에 우리의 완전성화가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하시려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에베서 1장 3절 이하에 잔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노마스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속에 우리의 완전 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영혼과 몸을 죄와 그 모든 결과와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려고 뜻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원함으로 성육신하시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 그 속량의 효력을 택한 백성들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그러하다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는 아들과 성령께서는 손을 놓고 계시거나 아들이 일하실 때는 아버지와 성령께서 손을 놓고 계시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성삼위께서는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나 그 모든 행사와 영광에 있어서 영원히 연합하십니다. 다만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경륜적 질서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분하여 보면 성삼위의 각 위에게 주어진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 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 이 이때니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하여간 성삼위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도모하신 발을 가리켜 조직신학에서는 구속의 언약이라 합니다. 그 구속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사와 그 대속의 효력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행사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렇게 완전하니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적이고 결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확정하여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0세기 조직신학의 대가 중한 사람인 존 머레이가 결정적 성화론을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칭의가 단회적으로 완성적인 것과 같이 성화도 이미 일어나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세우시면 아직 그 뜻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믿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도 그들에게 주시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이후의 백성들과 동일한 구원을 그들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고 완전하여 변개될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막아설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능히 이루시기에 촉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과 그 뜻의 완성 사이에 그 어떤 미세한 차이를 가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성삼위 간에 세우신 구속의 언약과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루신 구속의 완전성과 충분성, 그리고 그 구속의 완전한 효력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행사에 입각하여 성도의 성화는 이미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머리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노마서 6장에서 7장 6절까지의 말씀을 결정적 성화론에 기초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인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말하였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란 표현 속에 동사들이 완료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료수동태는 이미 완료된 동작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표현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일어난 완료된 성화를 가리킨다.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6장에서 7장 6절의 내용을 예로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밖에 로마서 6장과 7장 6절 사이에 채용된 동사들이 다 완료된 동작을 가리킨다고 존머리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결정적이고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반론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신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감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믿고 소망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태초에 일어난 창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참 믿음의 본질임을 시부리속이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머리의 결정적 성화론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지전능성에 치중한 논리라는 점에서 영감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는 그 진리의 용도와 자리가 있기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존 머리의 결정적 성화론을 빌미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화생활의 힘쓸 필요성을 감소시키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머리가 자기 주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셔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행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마서 6장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 인격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새로운 신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입각한 신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것이나 같다는 사도의 논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게서 해방된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더 사는 것이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7장과 8장의 논리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순종과 의의 생활을 힘써야 함을 적극적으로 논증합니다. 그 성화 생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필연적인 거룩한 책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 성화론을 빌미로 성화 생활에 힘쓰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의 복음적인 은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로서의 성화 생활을 아사가리는 간계를 부릴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감히 제가 존 머리와 같은 대신학자의 논리를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존 워레이가 그런 결정적 성화론을 주장하려면 로마서 8장 24절로 30절을 기초 본문으로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성에 치중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치중하였더라면 충분하게 그 논증의 정당성을 강화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목양적 측면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며 그 이론의 용도와 한계를 지정해 주었다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르면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신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따라 영화롭게 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예견적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그 확실한 보장을 소망의 다치로 삼아 우리가 지상생에서 힘써야 할큰 과제입니다. 물론 그 성화생활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든 성화든 영화롭게 드는 것이든 우리 편에 공도를 도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가려 합니다. 성화의 전 과정과 완성이 모두 그리스도의 것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나 의의를 쌓는 것이 될수 없습니다. 도리어 성화생활은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몸의 행실 곧 우리의 종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영광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이하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 주어지는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생활의 방향을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흥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성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성화 생활은 점진적입니다. 그 점진성은... 생명의 성장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크게 자라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신비로운 이적적인 성결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갑자기 주어져 영적 도약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식의 교훈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설명할 수 없는 은사나 능력이 주어지는 특별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재 목사님은 제가 번역한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어떤 청교도 설교자를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으로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로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어느 날그 사람이 사자로 잠들었다가 아침에는 양으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성화생활에 그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의 방편 곧 말씀과 기도와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개인의 경건의 원리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은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제정하신 은혜의 방식에 충실한 사람이 견실하게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베서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적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존 머리에 의해 결정적 성화론이 점진적 성화론과 대치된다고 보기보다는. 점진적 성화의 끝에 기다리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임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보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를 따라 그가 주신 조건에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행로 속에서 죄와 사탄과 세상과 싸워 끝내 이기게 하시고 영혼은 아버지의 집에 속에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노마서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